지난달 26일 수원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는 제21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아트센터 바깥들에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먼 길 달려온 장애인 합창단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더불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각 지부의 합창단들이 무대 공연을 위해 뜨거운 햇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 모여 연습하는 모습은 열정 그 자체입니다. 올해는 총 17개 지부가 참여해 하모니의 기량을 겨룹니다. 한 팀 한 팀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할 때마다 수원시의 자원활동가들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무대에 오른 합창단은 당당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기쁨을 노래하고 먼 거리에서 달려온 각 지부의 단원들도 기다리는 동안 기대와 설렘으로 기쁜 모습들입니다. 대상에서 장려상에 이르기까지의 수상은 단원 모두에게는 힘이고 지원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입니다. 먼 곳도 기쁨으로 달려가 무대에 올라 노래하는 그 시간, 그 하모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순천시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사회복지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축제, 나누고, 누리고, 즐기자라는 주제로 순천복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공연장에서 개최한 축제에는 복지시설, 기관, 단체 종사자와 시민 2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매직벌룬쇼와 어린이집 축하 공연으로 식전 행사를 시작했고 11시에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등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전시, 참여, 공연, 놀이마당 등의 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내산여고 합창단을 비롯한 6개 합창단이 주축이 돼 우리의 축제, 하늘의 희망을 담다라는 주제의 합창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친환경 비둘기 풍선 250개에 씨앗을 넣어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순천의 복지 발전에 관심을 가져 모두가 하나 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정된 광주전남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관한 협약식과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철 한전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보급, 활성화와 전력망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하고 협약사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 이후 운영위원회 출범식에서는 광주, 전남 이 메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생태계 활성화 전략 발표, 김승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강연, 지자체의 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안내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남도는 광주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기반으로 K에너지밸리를 조성해 세계 에너지산업의 첨단 기술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가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중심 산업 육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혁신 촉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운영, 시설물 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과 정보 제공, 주거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은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인구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고흥, 보성, 진도, 신안 4개 군의 사업 부지가 확정됐으며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오는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돈은 총 2,893억 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오는 2035년까지 100에서 200가구씩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높은 경쟁률입니다. 실제로 만원 주택을 최초로 시행한 화순군의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한평군이 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제2회 한평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부에서는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사회복지사 대표 2명이 윤리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또 슬로건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진행돼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상희 군수는 이번 행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로 노고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이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민의 관심이 더해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복지의 날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희입니다. 페브리가트는 직물이나 천에 그림을 그려 작품을 만드는 공예입니다. 주로 테두리에 프레임을 부착하지 않고 작품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의 인테리어가 되고 디자인 요소가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술적 요소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이 예술작품으로 변화한 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감상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여성분들이 집에서 좀 우울하고 힘들거나 하실 때 그림을 통해서 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그리기 취미생활로 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롭고 좀 시간이 지루하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꽃그림 강습을 하고 싶고. 김희숙 작가는 페브릭아트라는 생활공예가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는 시간은 마음의 치유의 순간을 가져다주고 정화된 마음으로 완성된 작품을 볼 때 감상자들 역시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직물이라는 특수한 매체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감으로도 느끼고 즐길 수 있어 다채로운 예술성 표현이 가능하고 작가와 감상자 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더 쉽게 이루어냅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순천만 야생화는 비와 바람에 흔들리며 꽃을 피워내고 줄기를 곱게 세워나가는 야생화의 모습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성장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저마다의 빛이 깃든 야생화의 식감은 남다른 생명력과 생동감으로 평소 우리가 쉽게 지나쳐온 작은 행복들을 일깨워줍니다.
순천만 정원에 꽃들이 너무 많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꽃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다고 소재가 생각돼요. 그리고 안 예쁜 꽃도 없고 시들은 꽃도 예쁘고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까지. 그래서 꽃에서 향기가 나는 느낌을 주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작가가 활동하는 순천은 대한민국 최대 습지와 1년 12달 꽃으로 가득 찬 국가정원을 보유한 도시인 만큼 일상에서 날마다 꽃을 즐기며 그로 인해 얻는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작품을 만드는 것에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꽃은 시들지만 꽃 그림은 시들지 않습니다. 김희숙 작가가 천에 그려놓은 꽃들은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앞으로도 작가의 꽃밭이 더욱 풍성해져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